앞으로 자기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또 왜 그러세요? 태풍이랑 화해를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나 복실 씨 없을 때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자꾸 태풍이랑 싸워서 날 힘들게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미란 씨. 오늘 화해해요. 알았죠? 나 들어가요. 화해해요. 예? 뭐 화해 기념으로 뽀뽀 한번 하든가. 미란 씨. 아 힘들다. 선풍이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든 거야. 뭐야? 언제 왔어? 아까요. 아, 이 친구가 처음에 입사해서 보도국으로 딱 들어오는데 눈에 딱 띄더라고요, 아버님. 아, 너 그때 얘가 내 아들인지 알았어, 몰랐어? 아, 당연히 몰랐지. 아, 옛날 얘기 그만하세요. 뭐야? 또 와서 음식 한 거야? 네. 아주머니가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저 그럼 갈게요. 같이 가자. 데려다 줄게. 아니요. 저 괜찮아. 나와. 저기요. 선생님. 이거 좀 놓고 가세요. 뭐 어때서? 그래도 그냥 가. 뭐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미안해서 그래. 미안한 줄은 아세요? 알지. 내가 왜 몰라. 그럼 뭐뭐뭐가 미안한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다 미안하지 뭐.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선생님답지 않게? 몰라. 선풍이 장황한다니까 심란해서 그런가 마음이 좀 그러네. 내가 말이야 김가한테 화를 내려고 낸 게 아니라 요새 좀 예민해져서 그래. 왜 예민해지셨는데요? 몰라. 하는 일도 뜻대로 잘 안 되고 맨날 병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갑갑하기도 하고. 만나는 여자들 많으시잖아요. 에이 뭐 맨날 한번 만났다가 헤어지는 여자들 뭐. 들어가. 네. 왜? 저기 선생님. 왜?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고 가실래요? 싫으시면 그냥 가시고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이봐 김간, 내가 오늘 손 꼭 잡고 오니까 나한테 감동했지. 네? 감동해서 지금 나한테 차 한잔 먹고 가라는 거 아니야. 하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오늘 너무 낭만적이었어.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응? 웃기는 소리 한 번도 안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응? 하, 내가 죽으려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지. 그래서 말인데 빨랑 들어와서 자라. 이? 여자 혼자 사는 방에 어디 가 지금. 김가는 뭘 믿고 놀라는 거야? 어? 내가 수없이 말하지만은 김가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믿을놈 안 믿을놈 가려가면서 믿어야지. 어떻게 그냥 조금만 잘해지면 곳에 마음을 주고 넘어가냐? 어? 선생님이 못 믿을 놈인가요? 당근이지. 아무도 날 안 믿어. 나도 날 안 믿고. 알아? 그러니까 빨랑 들어가 자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간다. 선생님
내일 병원에 일찍 와. 이제 신경질 내기 엮이다. 나 오늘 김강한테 사과했다. 우리 화해했어. 그러니까 형이랑 선풍이 결혼식 끝나면 낚시 가기로 했거든. 그때 따라와서 밥해. 알았지? 아, 왜 대답이 없어? 알았어. 가서 밥 할게요. 간다. 웃겨 진짜. 어딜 들어가. 별말을 더해. 아, 형 좀 똑바로 좀 해. 내가 뭐 임마. 아, 한쪽으로 쓰라지. 그렇게 사방으로 막 쓰면 어떡해. 한쪽으로 쓸었어 임마. 아, 싸우지들 말고 빨리빨리 청소 못하니? 아, 형은 어떻게 한쪽으로만 쓸어. 이렇게 이렇게 사방으로 야, 막 쓰라야지. 나 임마. 아, 엘롱. 네, 가만히 있어. 내가 어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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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또나 감옥. 이제야지. 이보세요. 여기 송강호 시댁 맞죠? 가만 있어봐. 아, 이리 보세요. 뭐야? 어? 자, 아니, 완전치 가씨 맞죠? 이보세요. 아니 청소해야 될까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이 너무 철이 없어서. 아까 그분들은 송규자 동생분들인가요? 네? 아, 정말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거 참. 형! 뭐 임마? 좀 비켜봐! 비켜봐! 야, 집에 여자 없냐? 미란인 오디션 갔어. 김간호사는 목욕 갔어. 야, 그렇다고 네가 이러냐?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동생 장가가는데 형이 돼가지고 차 한 장 정도 내놔야지, 어? 선풍이 장모님 머리에다 아까 소쿠리도 던졌는데 선풍이 하면 우리 죽어. 야, 비켜봐 좀. 어머니. 자, 여기죠. 녹차 가져왔습니다. 녹차 드시면서 탐소를 나누시지요. 아, 아까는 저희가 너무 경박한 죄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 저는요, 선풍이 둘째 형님이고요. 아까 좀 그 늙은술이 한 분은 그 제 형입니다. 그러니까 선풍이로 치자면은 가장 큰 형이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는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님과 좋은 시간 되시고요. 결혼식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아니 이런. 아니 엄마는 좀 늙고 싶다. 그럼 이만.